주제도 한번 정해봅시다. 저희는 패배죠. 패배죠? 우리 게임 못하는 셋이 뭐였는데? 패배즈. 저희 넥스팀은 루즈로 갈래요? 루즈. 저희가 지금 만 나이로는 17이고 원래 저희보다 한 살 형이지만 아직 생일 안 지나서 만 나이로 17이에요. 동갑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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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동갑지로 가게 들어가요. 그래요. 동갑지가 아이들. 하마징가 아이들. 아 왜 나 몰아갔어. 아 그러게요. 연예인가 아이들. 형이 고를 하마징가 하면 우리가 아이들. 그래, 아이들. 루지 이기자. 이기자. 하마징가 아이들. 크레딧의 불꽃 케미 이번 코너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고장난 스티커입니다. 가사를 어려울 것 같아. 가사 잘 모르는데. 내가 가사 많이 알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뒷모습이 너무 사람을 괴롭게 해. 착한 나를 자꾸 나쁜 마음을 먹게 해.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정말 너무나 괴로워.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볼 때보다 더 괴로워. 진짜 있는 노래 같아. 아 진짜 너무 유명한 노래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곳인데. 아 외국인도 알만한 노래인가요? 아 물론이요. 진짜요? 나 이런 가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 후렴구 풀어드릴까? 루즈 팀 나갑니다. 아 설마. 우린 가자. PM 선배님의 오. 10점 만점에 10점? 오. 오.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다리는 멋져 다리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날리는 머리결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대박이다. 우리 동갑의 팀이 1점을 획득했습니다. 바로 여기 몰아서 2번 문제로 가보죠. 네, 2번 문제는 제가 드려볼게요. 오케이. 원래 그래 네가 말이 막히면 내게 툭 던지는 말 그게 좀 그래 왜인지 모른 채 그냥 가려 하는 게 나름대로 행여 틀린데도 마음이 가는 그냥 듣게 되는데요? 노래 좋다. 불러주세요. 좀 더 끌어당겨 내 마음이 흔들리게. 정세훈 선배님의 Say Yes. 정세훈 선배님의 Say Yes. Say Yes. 좀 더 끌어당겨 내 마음이 흔들리게. Say Yes. 만 불러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면 정답 처리를 할 수 없어요. 혹시 다른 팀 도전할 수 있어요? 아 어쩔 수 없다. 야, 오케이. 알려드릴게요. 같이 불러야 성공입니다. 그렇죠. Say yes. 좀 더 내 마음을 흔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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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간다. 뭐야 그럼? 아니라면 네가 내게로 흔들리면 돼 Say yes 맞아요? 아, 나 키우지 않아.
날 끌어당겨. 마지막 줄 힌트는 같은 말이 반복돼요, 거의. 아,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 자, 원진 가이드. 제가 바로 할게요. 뭐지? 나 이거 자주 들어보는데? Say yes. 아니라면 네가 내게로 흔들리면 돼. Say yes. 다음 문제 낼게요. 그만 우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들었어. 가끔 굳이 내게 전화도. 자, 김종신 선배님 좋니? 이거는 예, 예, 지금 멜론이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정답입니다. 가사를 밀려서 부르셨어요. 그렇지. 감정 잡고.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에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 그 모습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한 헤어나오지 못해 너만 알아. 그 소식 들린 날은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존이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아니야,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진짜 이대로 진짜. 이번 문제는 제가 시처럼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이건 아마 꼭 맞추셔야 할 거예요. 우리 노래인가 보다. 갈게요. 꿈에서 본 듯이 눈수팀이 빨랐어요. 그래비티의 Realize. 와, 정답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곁을 채워내 이제 놓지 마 제발 바른 삶이 마아서 반대 발구멍 같은 현실 같이 밤을 살뚜렁 지낸 연필 빈 페이지 채워내게 너와 나의 이야기 풀어낼 때 더욱 덥게 닿게 돼 야, 이게 내가 쓴 거야. 여기 원작자 서로의 곁을 채워내게
하지마 영원을 밤에 save me My eyes are blinded by 꼬막 같은 현실 I got you by my side 둔해지는 연필 빈 페이지 채워낼게 너와 나의 이야기 풀어낼 때 더욱더 깨닫게 돼 꿈에서 본 듯이 닮아있는 눈빛에 내 맘을 감싸 벅차올라 날 겹쳐올 때 자, 네 문제 중에 두 개를 맞추면 우리 동갑제 승리입니다. 마치 노래방에 온 듯한 흥을 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달의 소녀 동물 노래방. 오케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 출제자 네, 보여주세요. 우와, 랜덤이구나. 오빠야. 진행해주는 네. 아, 과연 그 동물. 나는. 와, 자, 스톱. 오케이. 하승하면 누굴까요? 비비입니다. 자, 비비야. 네. 사슴에 비유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좀 닮았지 않을까요? 사슴의 울음소리로 노래를 네. 불러줘야 돼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슴은 어떻게 울어요? 비비비비비비비. 불러주신다, 로봇.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문제 드릴게요. 노래 나오는 건가? 비. 뭐지? 응? 모르는 노래. 비비비비비비.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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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선미 선배님의 보랏빛밤. 보랏빛밤 자, 세 분이 나오셔서 노래를 불러야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나와봐. 맞다 맞다. 그대여 눈 뜨면 나 사라져 엉망이 되고 그대여 난 다시 또 이 밤을 기억할게요. 아닙니다. 기억이 아니래. 기억이 아니에요. 그래? 기억이 아니에요. 막히는 듯했잖아. 그대여 눈 뜨면 다 사라져 엉망이 돼도 그대여 난 다시 또 이 밤을 기다릴게요. 나나나나나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출제자 선정해 주세요. 자, 최신 시스템을 이용한 다음 동물을 한번. 스톱! 아, 고양이! 고양이 누구죠? 고양이 하면? 또 오늘 누구예요, 우리 현진 씨. 야옹, 야옹. 잘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른 노래가 나온다고? 완전 다른 노래가 나올 거예요. 응? 써주세요. 자, 그리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야옹야옹야. 정답! 6단수가 빨랐어요, 6단수가 빨랐어요. 진솔이 형이 빨랐어요, 네. 태연 선배님의 그래. 만약에. 맞아. 만약에 맞아. 정답입니다. 자, 세 명이서 불러줘야 돼요, 세 명이서. 자, 마이크, 마이크. 자, 하나. 머리 왜 잡고 있는 거야?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
여기까지 무슨 도움이고요. 자, 바로 무게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 네. 근데 나 지금도 헷갈린다? 자, 얼추 알겠죠? 네. 자, 좋습니다. 어렵다. 최신형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돌려주세요. 스톱! 좋아요. 기대! 아우. 몰라? 어려운가 봐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정답입니다. 자, 세 명이 나오셔서 노래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일단 오달수도 보존할게요. 세상에 나와주세요. 네. 4명당 4개 아니었다고까지 알려드립니다. 알지? 네. 믿는다? 자, 음악 주세요. 모두다? 난 말하지 운명당이 처음부터 4개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거야 난. 정답입니다. 아, 뒤에는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처럼입니다. 예. 자, 정답입니다. 네, 그저 널 지킬 거야. 나. 그저 널 지킬 거야. 오다했어. 자, 아직 네, 끝나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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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출제자 뽑아주세요. 네. 박쥐가 뽑혔어요. 아~ 네. 약간 체리 멋대로 설명하는 과일 박쥐네요. 네, 체리 요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꽉 쓰셔야 돼요. 귀가 네.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아니야, 잘 들릴걸? 나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마이크는 들어야 돼. 에버리. 에버리요? 에버리.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앞쪽을 봐주세요. 혹시나 정답을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왜? 딸기가 잡아먹고 있어요. 아니,
이해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네. 하면 얘네가 좀 받아보면 얘네가 점점 맞춰. 느낌이죠. 아니 해봐요. 아니야 못 적어. 기가 안 좋아. 진짜 딱 마지막 소절 빼고 다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 네. 자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여름. 이 노래가 이제 여름에 나온 그 뒤에를 모르겠어요. 뜨까지 나왔죠, 뜨. 이거 뒤에 알고. 따다다다다다. 아, 자, 생각났어요. 오! 오. 자, 그럼 또 비교. 그럼 또 비교. 자, 이번 게임 승리팀은 양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잘한다. 너무 재밌다, 근데. 하늘에 큰 술에 외침 난 기분이 다운돼 나는 못된 지지배 놓칠 않은 지지배 10년 맞이 릴레이로 노래하소 단합 노래방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노래를 듣고서 자 테이블에 달려가서 마이크를 쥔 후에 정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정답이라면 해당 노래가 음원이 나올 텐데 음악이 끝날 때까지 정확한 가사로 부르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설명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하는 룰이 있는데요. 네. 노래는 팀에서 3명 이상이 나와서 함께 불러야 하는데요. 마이크를 서로 넘겨주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네. 가사가 틀리거나 멤버 한 명이라도 안 불렀다면 바로 땡! 그리고 기회는 바로 다른 팀에게 넘어갑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수인 척 봄만 잡는 감미롭다. 어리버리야 어리버리 벌레이야 넌 말한 바지 yeah. 마이크 yeah. 멋지게 말하는 것 같아 yeah. 아이유 선배님 23 23이요? 아 23이 아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완전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좀 더 불러주세요 좀 더 불러드릴게요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지 엄청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나는 1년 달러 베이비 야. 자 셀린 2NE1 선배님의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왜요? 가치를 논하자면 나 1년 달러 베이비 와 맞다 쳤다 8시 약속 시간 8시 밤 무도한 걸음 블링블링 팀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상의할 시간 없어요. 바로 음악 주세요.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자, 가볍게 블링블링이 1점을 획득합니다! 아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이브님이께서 제가 한번 네. 내볼게요 좋아.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이야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 리듬 따라 다른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이달의 소녀 하이하이에 불러봤습니다 그 노래 잘 섞는다 그쵸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야 요 정도 야 요 정도 나왔는데 주현씨 잘 봤어요?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한번 가봐요 양탁 선배님 찐이야? 왜요?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야 정답
지금 자 넘어갔어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됐고요 신나게 사랑할 거야 아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이거 무발해졌는데요 좋았어요. 아주 주유지가 딱 듣자마자 바로 아 나갈까 말까 하시더라고요. 시그니처는 이제 못 맞추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가 얼마 없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화이팅이에요, 경제. 화이팅! 이번엔 제가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 어디까지나 그냥 내 취향이니까 예민하지 마 콤플렉스 나띵 슬랙스 셔츠로 퍼클렉시한 스타일 야 요 노래 뭔지 알아요? 요 노래 마성의 멜로디인데 요 노래 뭔지 알아요? 아, 알죠 아, 어, 나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와~ 야 이거 뭐 어,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이셔츠 어? 예 컴플렉스 나띵 슬랙스 셔츠로 퍼 이거 마마무 선배님 힙? 힙이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들어가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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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린 마마무 선배님 나를 말할 것 같으면? 마마무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정답! 정답! 자, 세 명, 세 명이 불러야 돼요. 세 명으로 해야 되냐? 세 명만 불러야 돼요. 다 같이 가면 다 불러야 돼요. 나 알 것 같아. 시작합니다. 나 같으면 언제 신감 있는 여자 나 같으면 냉정하거든요. 아, 그렇지. 노래 바로 주세요. 바로 주세요. 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나 같으면 느낌 있는 여자. 자 노래 바로 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나 같으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날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뒤따라와 follow me 정답 인정해드릴게요. 아 이게 아, 아주 운이 좋았던 게 운이 좋았어요, 맞아요. 네, 우리 블링블링 분들은 그 부분을 다른 가사로 불러주셨는데 네, 여기는 그렇죠. 사실 이게 MR 처리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 AR로 아주 건방져라고 정답을 말해주셨는데 안 불러서 네. 네. Yes I am, follow me. Oh yes I am. 저 시그니처가 왜냐면 좀 지고 있기 때문에 한 점 줄 수 있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럼 바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대 1이에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벨. 싸이 선배님 연예인? 왜요? 그대 제가 한 마디도 안 불렀는데? 연예인만 들어도 다 연예인은 아닐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평생 함께 웃길게요 항상 웃게 해줄게요 항상 함께 웃게 해줄게요 평생 즐겁게 해줄게요 힌트를 이제 슬슬 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쵸? 그대의 연예인이 돼요 그 다음에 나왔었죠. 나왔었어요. 웃게 해줄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10초씩 상의할 시간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네. 10초만 셀게요. 9, 8, 7, 6, 5, 4, 3, 2, 힌트 찬스 안 돼. 1, 2, 3, 그대여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진짜 아쉽다. 아, 어렵다. 그대여 내 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마지막에 네 글자가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세상에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 정답! 세상에... 정답! 임재범 선배님의 고해! 정답! 자, 이제 세 명이 나가셔야 돼요.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네,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팀에게 넘어갑니다. 어디 있는 거야? 좋아. 하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흘리는 값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또 바로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제가 한번 내볼게요. 네. 우리 처음 봤던 날 너무나 떨렸던 날 네가 내게 했던 말 바보처럼 믿은 날 네 생각에 못 이루던 다 미루던 날 안아줘 이미 멀어져 버려도 날 안아줘 헤어질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많이 나왔어요. 안아줘 그래 그럴 수 대열 도전! 오케이 오케이 대열 정답은요? 정답은 인피니트 선배님 Nothing So Over. 오 정답! 오, 정답! 와! 와! 뭐야?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알지 알지 마음만 뒤쫓아 따라간다 나는 아직인데 본 적도 없었는데 땡! 아닌가요? 네! 마음만 뒤쫓아 따라간다 나는 아직인데 변명도 못했는데 한 발 물러서서 goodbye 아주 잠시 만나 goodbye
주문을 외워 내게 다시 만나면 안 실패! 마음만 뒤쫓아 따라간다 밤은 아직인데 변명도 못했는데 한 발 물러서서 goodbye 아주 잠시 만난 goodbye Nothing's over, things ove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주문을 외워 내게 난 만나면 안 돼 벌써 그러면 안 돼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널 보낸 적 없어 나띵송은 어떻게 알았는데? 아, 노래 너무 잘한다 다들 노래 진짜 잘하네요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 지난 날에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정글차! 남진 선생님의 둥지죠 정답!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이리 접고 닭다리 접고 땡땡땡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진심일까 아닐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아닙니다 땡땡땡 끝났어요 환상일까 아닐까 현실일까 아닐까 사실일까 꿈일까 야 이 친구 아니네 현실일까 아닐까 사실일까 꿈일까 글쎄다요 실패 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우 예 아 그 다음을 불러야 돼 그 다음 그 다음 네. 아 나 나 오케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우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정답! 아, 야, 골! 야, 자 골 2점, 우골 1점 네. 2대 1이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 장남이 선배님도 난 괜찮아 이제 멜로디 너무 잘했다 완벽했어 나 멜로디 떠올랐는데 기다려봐 도전 한번 자 정답. 정답. 진주 선배님이 난 괜찮아. 정답. 정답. 정하지 마. 나 난 괜찮아. 뒤에 난 괜찮아. 나 지금 뒤죽박죽이야. 세상에 요즘 노래를 했지. 자 초성인들을 바로 드릴게요 이번 건. 기대고 나와 잡아. 김태근님이. 수고해요. 기대고 나와 잡아요. 그래? 김태근님이 하지 마. 나 알아. 빨리 빨리 도전해요. 저 완벽하게 맞췄어요 지금. 오케이 먼저요. 먼저요. 먼저 돼요? 먼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라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경사. 2대 2로 동점입니다. 아, 사이좋게 그냥 예.